원래 선생님들 연수로 듣고, 근데 마을 선생님이 50분을 초대를 했다고 그래서 와, 탁월한 기획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선생님들 지금 서울에 지금 각 구청마다 마을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학교가 지금 조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교사들이 다할수 없는 그런 그 역동적인 수업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막상 이제 교실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했더니, 특히 이제 자유학기제 수업을 할 때, 이 애들이 그 인원, 교실 숫자의 한계, 그래서 선생님들의 한계, 그래서 어떤 애, 몇 명의 아이들은 그냥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정말 그 억울한 거야, 이게. 그래서, 아, 내가 뽑기를 잘못해서 여기 와서 앉아 있다. 그래서 어떤 애는 그냥 첫 시간부터 대한민국 학생들이 잘안 졸죠? 푹 자. 푹 자. 아예 자. 아니, 얘는 뭐야. 그럴 때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을 선생님들이. 또 어떤 애는 그게 막 용납이 안 되면 막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랄을 하기 시작해. 그럼, 아, 이게 내가 지금 여기 시간당 3만 원인가? 자유학기, 그쵸? 정말 쥐꼬리를 받으면서 봉사하는 기분으로 왔는데 내가 얘네들한테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드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이 낯선 행동을 이렇게 살살살살 꼬시고 얼르는 법. 그거 이제 제가 교직 작년까지 35년 동안 이장 삼아 했어요. 그래서 그 노하우 정말 깨알 팁 드릴 테니까 하시고, 또 굳이 필기 안 하시더라도 지금 녹화를 김만조 선생님 좀두 군데서 하고 있으니까 녹화해서 탑재하면 장학사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학교에 나가실 때 다시 슬럼프에 빠지시면 한번 요 명상을 보세요. 그럼 아하, 여기서 요 대목에서 막혔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 요거 파워포인트 좀. 네? 아닌데? 이게 파워포인트 아닌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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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5년 동안 근데 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도 있었고, 중학교도 있었고, 또 집사람은 초등이에요. 예, 그래서 매 이렇게 학교 초중고 아이들이 다양한 삶을 일상적으로 이렇게 봐왔고요. 요즘은 이제 낯선 행동 연구에 어느 만큼 익숙해져서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좀 달인이 되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우리 어머니께서 치매가 걸리셨어요. 한 6개월, 한 달, 1년 정도 됐는데, 아, 이 어머니의 낯선 행동이 또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또 열공 모드, 치매에 대해서 열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 치매 원인과 대응법, 이거 하고, 아이들의 낯선 행동의 원인과 대응법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전유를 하고 있어요. 혹시 집안에 어른이 치매 이렇게 있으시면 잘그 연관 지어서 잘 들어보시고, 또 자녀 교육에도 마찬가지. 애들 키울 때, 우리 애들 키울 때, 손주 키울 때, 그럴 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강의는 무척 쉬워가지고 요 그래프 하나면 3시간짜리 강의가 돼요. 예, 이게 아주 쉽습니다. 낯선 행동의 목적과 행동. 이 낯선 행동에 뭐가 있더라? 목적이 있어요. 그럼 잠자는 데는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애가 잠자는 거. 거기도 목적이 있어요. 네. 잠자는 데 목적이 있다. 네. 그렇지. 얘네들이요, 세상에 학교에 나오는 애들 중에서 무기력한 애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이렇게 해요. 엎드려 자니까 아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무기력해? 그런데 안 그래. 쉬는 시간에 보면 안 그래. 또 점심시간에 보면 또 안 그래. 일반 선생님들도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서울부터 저 제주도까지 다 어떤 것 때문에 고민을 요즘에도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하는데 절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장면에서 애들을 관찰을 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얘네들은 요즘에 아침에 학교 와서 시간표 딱 보고 체크를 합니다. 4교시, 6교시. 무슨 시간? 자는 시간이야. 자는 시간. 걔들이 다 체크하고 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애들 무기력하다고 걱정하실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학교에 나오면 돼. 근데 문제는 학교에 안 나오는 애들이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점점 더 행위의 정도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좀 이상하죠? 왜 잠자는 게 여기까지가 있을까? 그죠? 네. 제가 수업을 방해하는 것보다 잠자는 게 더 두려움 속에 위험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학교 안 나오는 것도 뭐 학교 안 나오면 안 보니까 좋지. 근데 이게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퀴즈로 해서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상품. 요거는 요즘 남자애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상품입니다. 요즘 남자애들이 이 상품에 미쳤어요. 총. 요게 처음에 요만한 총이 나왔어요. 요거 1,000원짜리예요. 근데 제가 문구점에 가가지고 이거를 세트로 이게 중국산 짝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샀어. 사가지고 애들 야 상품이다 이거 흔들었더니 애들이 눈이 막 잠자던 애들이 다 깨서 수업하는 거야. 이게 이게 왜 그럴까? 게임 무슨 게임 아니고 서든 아니고 어떻게 하셔요? 예, 지금 여기 선생님, 어느 선생님 100이라고 하셨는데. 오, 예, 축하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예. 우리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할 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아는 척 할 필요는 비싸가지고. 아니, 이게 얼마나 히트를 쳤으면 제가 이 수업의 아이디어는 저기 동대문 가시면 바로 옆에 창신동 왕국골목이 있어요. 전국의 가장 큰 도매상 왕국골목인데 거기 가서 수업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아 요즘 배그가 대세구나. 3만 원짜리까지 나왔으니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는 지금 애들을 쫓아갈 수는 없어요. 그냥 아는 척만 하는 거지. 그래도 애들 저 아줌마가 어떻게 배그를 알지? 예? 예. 자, 그러면 이거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코노는 뭐다? 코노. 예, 코인 노래방. 누구니? 예, 이 정도 돼야 된다. 예. 10대 코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 가보셨나요? 제가 이 나이에 애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제가 코노에 갔어요, 혼자. 물론 막걸리 한잔 하고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안 가고 그래서 코너 실컷 부르는데 아유 나중에 귀찮아 그 500원짜리 넣는 게 일이더라고 그게 한번 가고 하는 가는데 코너에 간 걸 또 페이스북으로 생방송으로 해서 우리 애들한테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야 송 선생 골 때린다. 아 이제 자기들보다 더한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애들의 코드를 맞춰주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몰라도 아는 척.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이 얘 잠자는 것이나 땡땡이보다는 덜 위험하다. 왜 덜 위험하냐? 초성 퀴즈로 드릴게요.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은 절대 지읒시옷하지 않는다. 지읒시옷 하지 않는다.
오, 누가 말씀하셨죠? 여기 앞에 앉은 사람들이 이래, 그죠? 와. 오늘이 무슨 달인가요? 어젠가요? 예. 초콜릿, 예. 공진단을 드릴까? 제가 요즘 약초를 배워서, 예. 예, 이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은 자살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업 시간에 잠자고 안 나오고 하는 애들이 이 자해, 손목 긋기 놀이, 심심해 애들이. 그러니까 손목 긋고 막 유튜브에 인증샷 올리고 그러면. 그래서 수업을 방해하는 것보다 이쪽이 더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애들을 어떻게 꼭 일어나게 할 것인가. 네, 우리가 연구해야 될 과제. 그 분야에 지금 마을 선생님들의 위치가 있으신 거예요. 네. 사실은 공교육의 위기가 있어요. 우리 교사들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애들이 인터넷으로 검색되는 것을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요즘 통역도 바로 해주는 거 아시죠? 얼마예요가 일본어로 뭐니? 그러면 얘가 바로 일본어로 얼마예요 말하는 세대야.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 영어교사? 아무짝 쓸모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돼서 공교육 자체가 주지교과들은 다 위기에 처한 건데 그런 상황에서 애들이 자꾸 수업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는 이것도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대부분 이런 행동들이 뭐로부터 출발한다? 관심 끌고 싶은 데서 출발합니다. 관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관심종자라 이런 뜻이에요. 관심종자가 교실에 여러 명이에요. 얘네들이 자꾸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에 끼어들어. 자, 선생님들은 이 끼어드는 현상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자, 그럼 나는 애들이 끼어들 때 이렇게 대응한다. 끊임없이 끼어드는 애도 있어요. 뭐, 선생님이 한 문장 말하면 한 문장 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 네? 어떻게? 제가 저희 반 좀 이따 나오는데 오늘 선생님들 제가 ADHD라는 말을 여러 번 할 거예요. 네, ADHD는 여기서 초반의 이야기는 이 ADHD 애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을 때의 문제 행동을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진 마세요. 제가 만났던 ADHD 애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혹시 어머니 애가 ADHD거나 혹은 뭐 주변에 ADHD가 있을 때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네. 자, 얘가 ADHD예요. 관심을 무지 받고 싶어. 제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질문을 해. 자,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기서 답을 찾았어요. 뭘까요? 수첩이에요. 수첩. 네. 얘가, 야, 너는 질문이 정말 창의적이다. 너의 질문은 그냥 허공에 날려보내기 아깝다. 적어라. 질문을 좀 적어라. 그래서 우리 이걸 가지고 책을 만들든지 그러자. 아뿔싸. 이걸 줬더니 그다음부터 질문이 없어졌어. 왜 질문을 안 할까요? 그렇죠. 말로 하는 건 도사들이에요. 얘네들은 머리에 떠오르는 그 순간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글로 정리가 안 돼. 그래서 그 아이가 질문이 사라져버렸어요. 이렇게 방법을 잘, 분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어느 여선생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요, 30대 초반 여선생님인데 이렇게 하신다.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 얘따 관심.
이런 거야, 이런 거. 자, 선생님들도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너 내 관심 받고 싶구나. 옛다 관심. 약간 고개를 딱 이러면서. 그러면, 근데 이건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애교가 좀 있어야 돼. 아니, 왜 애들은 선생님의 말에 이렇게 뛰어들고 질문할까? 궁금하면 저는 물어보기 시작해요. 일반 가서. 야, 저 새끼 언제, 어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저렇게 나대냐? 어? 다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2반에 가서 또 물어보고, 3반 가서 물어보고, 4반에 가서 꽃기호들이 있잖아. 꽃기호. 네, 꽃기호. 꽃기호들이 어느 수업 시간에 했더니 일정한 어떤 그룹이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네. 어떤 선생님이냐? 제가 결론 내리기를 아이가 미음시옷이 느껴질 때 그러더라. 어느 선생님? 미음시옷이 느껴지는 선생님. 밉상? 아이 참나. 미음시옷. 미음시옷. 모순이 느껴져. 남자. 아이고. 아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지하게 생각 안 하신 거예요. 남자 선생님께 비읍시옷을 느낄 때 그러더라. 배신을 느낄 때. 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의 낯선 행동에 대해서 모른다는 뜻이에요. 어, 지금 나오셨죠? 어느 선생님, 여기 말씀하셨어, 누가? 여기. 누가? 예, 여기. 그죠? 남 선생님께 뭘 느낄 때? 부성을 느낄 때. 여 선생님에게 뭘 느낄 때? 모성을 느낄 때. 예. 아, 여기가 먼저 말씀하셨어? 아, 못 들었어요? 아, 어시스트를 참 잘해주시네. 어, 훌륭하십니다. 예. 받으세요. 예,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손톱깎이에요. 저건 학급 비프늄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상처를 자꾸 받아. 저 새끼 치사한 새끼다. 체육 선생님이나 무서운 선생님한테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내 수업만 방해한다. 그게 아니라, 아, 내가 간택되었구나. 그러니까 편안하게, 너 내 관심 받고 싶구나. 됐다. 이렇게 유연하게 넘어가야 돼. 교사의 전용 특화된 체조가 있어요. 애들이 저게, 여기서 쭉, 1번부터 6번까지가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알고 보니 이 책에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이라고 제가 작년에 낸 책인데 이 책의 얘기가 다 하나같이 아이들의 그 낯선 행동의 가운데 그 속에 뭐가 있다? 우울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한 권의 책이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얘네들이 이렇게 사실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들은 총알을 쏴야 되는 거야. 우울의 총알인데 사실은 나에게 쏠 이유가 있나 없나? 없어요. 이렇게 사실은 세상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 그 가운데 누가 있든지 상관이 없이 다 총알바지가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우리 체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체조냐? 매트릭스 체조. 매트릭스. 저 새끼가 나를 향해서 쏘는 총알이 아니다. 하나, 둘, 둘, 셋. 셋, 둘, 셋. 자, 누워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여섯, 둘, 셋, 넷. 일곱, 둘, 셋, 넷. 여덟, 둘, 셋. 항상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매트릭스 체조를 하고 들어가. 그래서 맞을 줄 알았지? 어린 놈도 짜샤 이게 너네들 관심 받고 싶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유연성이죠. 자, 두 번째 유연성이 이제 떠드는 아이입니다. 떠드는 것과 관련해서 ADHD 말씀을 드릴 텐데요. ADHD는 과잉행동 품행장애라는 질병으로 분류되는 그런데 전문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아이들의 6 내지 9%래요. 뭐지? 6 내지 9%? 그러면 30명이면 몇 명이야? 보통 요즘 우리나라 한 학급에 30명 있죠? 자유학기제가 해봐야 20명. 그죠? 그러면 자유학기제 반에도 반드시 한 명은 있다죠. 그죠? 한 명. 한 반이 30명이면 2명, 3명까지도 있어. 그러니까 모든 학급에 이 떠들기로 준비된 아이들이 3명쯤 있다. 이거 참 난감하다. 그래서 이 밤마다 가장 나부대는 이 한 명을 사로잡는 비기를 알려드릴게요. 한 방에 보내드릴게요. ADHD 애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존감이 높은 걸까요? 자존감이 낮은 걸까요? 형편없이 낮습니다. 왜 낮으냐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사실은 애들이 다 ADHD예요. 여름에 장마철에 물구덩이 있으면 물구덩이 있을 때 초등 3학년 이하는 돌아가요, 직진해요? 다 직진한다고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되면서 전두엽이 생기면서 애들이 다 돌아갑니다. 근데 전임은 그냥 직진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귀찮아지는 거야. 저 새끼는 왜 이렇게 다 돼? 그 와중에서 서서히 ADHD 아이들이 함몰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애들이 자기랑 안 놀아주거든. 자존감이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마음의 과학이죠. 그러면 이 아이를 치료하는 법은 뭘까요? 그렇지. 자존감을 띄워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띄워줄 수 있냐? 역할을 주면 돼. 어떤 역할을 주면 돼? 아, 이 녀석이 느닷없이 아까 그 꼭 기억해. 선생님 저 회장해도 돼요? 얼? 근데 그 당시부터 2010년 그때부터 임원을 뽑을 때 성적 제한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침 제가 있던 자양고도 그 제한이 막 없어지던 해야. 성적이 상위 몇 프로 이상만 돼야 입후보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알거든. ADHD 애들에게 회장이라는 직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알잖아. 그래서 내가 뽑냐? 애들이 뽑지? 그랬거든. 그때 이 녀석이, 내가 몸무게가 100kg예요. 와서 아주 근사하게 정견 발표해서 회장이 됐어. 좀 이따 걔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얘가 아침에 학교 와서 집에 갈 때까지 오로지 나는 뭐다? 회장이다. 정말 보스기 안쓰러워 미치겠어. 그냥 막 긴장을 해. 애들이 떠들면요. 그렇지, 바른새야. 이렇게 얘가 눈도 헐크 바지 찢어졌을 때 눈이에요. 전형적인 ADHD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애가 떠들잖아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딱 쳐다보잖아. 그러면 애들이 그럴 정도. 그렇게 걔는 거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자존감이 차니까. 그리고 흔하게 쓰는 그 아이는 정말 특수하게 그래서 또 성공을 했고. 근데 모든 클래스에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명 나대는 애들이. 그럼 얘네들은요, 교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 새끼는 내 얘기를 듣는 거야. 안 들리는 척 하는 거야. 안 들리는 척 하는 걸까? 골라 들어요. ADHD 애들은요, 기가 막히게 골라 듣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얘기는 싹 안 들어, 안 들어. 그리고 지가 필요한 건 기가 막히게 들어서 제가 역할을 주는데 컴퓨터가 저 지금 뒤에 있잖아요. 링크 같은 건 안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가급적이면 하다못해 싸구려 중고라도 교실에 수업 들어가실 때 싸구려 중고라도 사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들어가서 그거 조작하는 역할을 맡기죠. 그러면 대체로 얘네들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걸 게임으로 보상을 하려는 애들이에요. 게임에 중독된 애들.
그래서 마우스에 손을 싹 올려놓으면, 아, 심리적인 안정을 되죠. 게다가 얘가 이제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제가 초강력 추천 상품이 있어요. 저는 먹는 거 잘 안 써요. 두 가지를 쓰는데, 이 하나는 이 핫초코. 이마트에서 나오는 노브랜드 핫초코예요. 한 개 150원. 저 뒤로 쭉 보세요. 네. 이거는 저작권으로 줍니다. 애들이 작품 활동했을 때 저작권료로 이걸 지급해요. 근데 저걸 마시고 싶어서 해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영상 찍자고 그래도 애들 안 찍으려고 그러지, 저작권료로 핫초코 준다 그러면 네. 애들은 애들이야. 예, 맞죠. 핫초코에 눈이 멀어.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쓰는 게 이제 보리 건빵이에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히터 좀 꺼주실래요? 이 보리 건빵이 큰 마트에 가면 세 봉에 묶어서 1,000원이에요. 예, 어떤 애가 이거 먹더니 선생님한테 그랬대. 선생님, 제가 검색해봤더니요, 이거 우리 집 사료보다, 개 사료보다도 더 싸요. 근데 이상하게 이 음식이란 게 교문을 통과하면서 맛이 달라져요. 집에 갖다 놓으면 안 먹어. 이 개 사료보다 못한 걸. 근데 학교에 선생님의 상품으로 주면 이제 먹어요. 그래서 두 개씩. 두 개, 뭐 하면 학습지, 거기 선생님도 여기 학습지가 있죠? 요 뒤에 있는 거, 이게 저가 쓰는 학습지란 말이야. 이거 해서 나오면, 나와라. 건빵 두 개 먹어라. 그러면 이 건빵 두 개가 정말 마력의 힘이에요. 배째라가 없어. 그 ADHD님들이 건빵 때문에 그걸 해. 두 개씩 주는데, 이 앞에 컴퓨터, 저는 그걸 컴퓨터 활용 수업 팀장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 거창하지? 팀원은 없어. 그냥 팀장이야. 컴퓨터 활용 수업 팀장 이래가지고 생활기록표도 적어줘. 그리고 얘는 건빵 무한리필. 선생님 배고파요. 아, 그럼 먹어. 그냥 계속 먹어. 근데 이게 뭐 약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건빵의 단점이 뭐냐면 목이 마른 거예요. 무수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껍질이 안 생겨. 담임한테 민원이 없어. 그렇지? 그리고 잘 부서지지 않지. 그리고 한 입에 쏙 들어가서 빼앗기지 않지. 이게 어마어마한 장점을 갖고 있는데 다만 물이 맥히는 게.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이의 자존감을 살려주려고 물을 한 통, 걔한테는 교무실에 물 있으니까 걔 전용 물통을 딱 갖다 놓고 그 앞에다가 딱 이렇게 버려놓은 거야. 물통 앞에다 이렇게 놔둬. 이 물통은 누구 전용이다? 네, 이 아이 전용이다. 그럼 애가 황홀해지기 시작해요. ADHD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담임으로부터 저격을 당해요. 어떻게 당하는지 아세요? 생활기록부에 명랑쾌활 하나? 이거 하나? 이것 때문에 아주 진저리가 나. 엄마도 진저리 나. 이 선생이란 것들은 우리의 장점만 못 보고 하나 그러면 다 도루묵이야. 앞에 어떤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 뒷말만 남는 거야. 주의 산만함. 이 젠장심 주의 산만함. 주의 집중을 요함. 그 얘기나. 엎어치나 며치나. 그래서 얘가 상처를 엄청 받은 애거든요. 그런데 물도 전용이지, 생활기록부에 컴퓨터 활용 수 팀장으로 창의적으로 컴퓨터를 조작하여 동료들의 흥미 제고에 기여함.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 그렇게 해놓으니 애가 황홀해지는 거예요. 확 바뀌어요. 기가 막힌 거는 다른 말은 못 알아듣는데
컴퓨터 하는 거 도와줄 사람 그러잖아? 저요! 나 이 새끼. 이게 전혀 못 듣고 있다가 지가 필요한 건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이게 진짜 재미난, 이렇게 예약서. 근데 문제가 있어. ADHD가 하나면 되는데 두 세지다. 넘버 2, 넘버 3가 자유학기제 수업할 때 와가지고 이 새끼들은 저반에 ADHD도 이반에 ADHD도 같이 앉죠. 아이고 열통 터져.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선생님들께서 해보셔. 니네 따로 앉아라. 그러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됐다. 아줌마 선생님 아니잖아요. 이거부터 시작해. 응? 아줌마 선생님도 아니면서 왜 그래요? 이렇게 말 나와버리면 이게 막가자는 얘기지. 그거보다 덜한 단계가 왜 선생님은 우리한테만 그래요? 쟤네들도 같이 앉았잖아요. 자, 이게 난리가 난 거야. 얘네들이 둘이 붙어 앉아가지고 3반의 ADHD, 5반의 ADHD가 같이 와서 붙어 앉았는데 어쩔 거냐고. 자, 이 난국을 파괴하는 우리가 모둠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인사하시고, 자, 선생님 왜 우리한테만 그래요? 그랬을 때, 근데 우리의 목표가, 목적은 있어요. 우리는 이 아이를, 이 두 아이를 자연스럽게 떼어놔야 합니다. 그거 안 하고 수업 안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떼어놓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집단의 지성으로 서로 협의해서 답을 찾아보자. 그렇죠? 예. 자, 시작. 네. 네. 예,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합의를 보세요. 합의. 예. 합의. 합의를 봐보세요. 네, 세 분이 합의를 봐보세요. 세 분이. 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합의를 보세요. 네, 어떻게? 그렇지. 그렇지. 저 지금 답에 단서가 나왔어요. 답에 단서 나왔고, 그러면 어떻게 애들을 설득할 것인가요? 그렇죠? 설명을. 네. 어떻게. 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애들이 그걸 수용을 할 것인가? 앞이 잘 안 보이니까 큰 애들. 그것도 말 되네. 그렇죠? 명분이 되지? 오케이. 또 이렇게 자. 어떻게. 세 분이서 이렇게 한번 합의를 보시라. 벌써 합의 다 보신 거죠? 네? 합의 보죠. 뭐 어떻게 합의? 각각 여기 줄반장 다 시키고 줄반장 시키고. 아, 역할을 준다. 네, 역할을 주고 반장은 감투를. 감투. 그렇죠. 감투를 준다 좋지. 감투 되게 좋아. 네. 평생에 써본 적이 분단 모듬장. 그렇죠. 역할 주는 거 좋습니다. 네. 네. 어떻게 결론? 역할 준다. 어떤 역할? 그냥 분단장 역할 준다. 네. 답을 찾고. 네. 아직까지. 아, 자, 네.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 어떻게 합의를 어떻게? 네, 팀장, 모둠장을 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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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저희는 합의를. 짱을 시킨다. 모둠장을 시킨다. 네, 네. 또, 어떻게? 저희들도 네. 모둠장을 시켜줄 테니까. 네. 대매부자서 어느 팀으로 갈 건지 너희들이 선택한다. 오케이, 선택하게. 네. 네. 합의 보셨나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모둠을 역할을 준다. 모둠장을 준다. 오케이. 나 같이? 네. 좋아하는 거 모둠의 역할을 준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지금 원래 수업하실 때 제가 오늘 깜빡 잊고 안 갖고 왔는데 그 다이소에 가시면 주방 타이머가 있어요. 2,000원짜리, 3,000원짜리인데 모든 수업 활동은 반드시 시간 제한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ADHD 아이들 뇌에 칸막이가 없어요. 그래서 얘들아 요건 7분이다 하고 긴장감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못 갖고 왔는데 지금 선생님 제가 또 이렇게 둘러보면 그러면서 제가 쑥 둘러봤죠. 선생님들이 거의 99%의 모둠에서 결론이 뭐로 남냐면 모둠을 나눠주고 거기에 조장을 하도록 한다. 그런데 다른 답 이거와 다른 답이 딱 한 군데 있었어요.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였던가? 여기 맞죠? 예. 어떻게 하시는 발표를 네. 자 발표. 네. 정하지 않은 거. 아 네. 그거 아니 그냥 그거 말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네. 네. 아니 저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술을 제고 많이 쓴 게 키 순서대로 가는 거. 그런 게 약간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외치지 않을 때는 앞에 아이들이 작은 애들은 글이 안 보이고 부모님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키 큰 애들은 뒤로 가고 키 작은 애들은 앞으로 앉고 우리 학교 다닐 때 흔히 최고 많이 한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강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 네, 박수 주세요. 네. 제가 이거 선물을 드릴게요. 한번 써보시겠어요? 에, 애들 역할극 할 때 쑥스러워서 못 하거든요. 저렇게 그 다이소의 그 파티 코너에 가든지 아니면 왕국골목 그 파티 전문점이 있어요. 거기 저거 1,000원짜리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저런 걸 몇십 개 모아놨어요. 예, 지금 연극 연습하러 학교 가셨을 때 애들 그 특히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 와서 앉아 있으면 거부하거든요. 그럼 참 굉장히 신경 쓰인단 말이야. 그럴 때 너는 소품 담당하여라. 그 마스크 애들한테 배역에 맞게 골라줘. 그렇게 역할 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놀고 있는 애 없게. 심지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애. 그래? 넌 방청객. 너 지나가는 행인 1, 지나가는 행인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불 좀 잠깐 꺼주시겠어요? 지금, 불 좀 꺼주세요. 예, 오케이. 장학사님은 무슨 역할 그럼? 조명이야, 조명. 하루가 갔어. 그 다음날이야. 불 켜주라. 이런 거예요? 유연하게 캐스팅이 돼서 배우만 있는 거 아니거든. 스텝도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자칫 그렇지 않아도 좀 뭐 뽑기 잘못해서 와서 짜증나는데 역할도 없어가지고 그러면 애들이 짜증나는데 역할이 있으면 애들이 자긍심을 느낍니다. 또 다르게 어떻게 요거 다르게 합의 보신 모둠이 있을까요? 쓰세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이 막대기에 답이 있다. 오케이, 정답입니다. 네, 제비 뽑기 하시면 돼요. 네, 아주 쉽죠. 저는 그래서 봐서 와서 왔는데 자리 배치에 그다지 문제가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님들이 두 분이 앉으셨지? 그러면 바로 뽑습니다. 자, 뽑아라. 그럼 이제 이렇게 설명을 미리 해줘야 돼. 설득해야 돼요. 학습자의 설득은 교사의 몫이에요. 얘들아, 퓨전이 강세되더라. 응? 식물들도, 동물들도 자기 친족끼리 결혼 안 해요. 그치? 그리고
아프리카에 어디 조금 종내원을 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그 무슨 병이라고 그래. 그 눈 모이는 병.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대. IQ도 나빠져. 우리는 이렇게 따로따로 앉는다. 알았지? 아, 자, 뽑아. 그리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정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 결과에 대해서 수긍할 수밖에. 네 손목을 잘라라 이놈아. 내가 뭐라 그랬니? 예, 상품 드릴게요. 예. 근데 또 이럴 때 진지하면 안 되는 게, 아유, 저 아이스크림 막대는 또 어디 가서 사지? 아이, 좀 그러지 좀 마. 중국 집에 가면 중국집 나무젓가락 있어. 나무젓가락. 그때 나무젓가락은 또 어디 가서 구하냐? 짜장면 시켜 먹어야 되겠네. 아이, 그 뭐든지 하여간 뽑을 수 있는 거면 돼요, 그냥. 거기다가 이제 네임펜이라고 해서 수성 사인펜은 아니고, 나무젓가락에다 해가지고 늘상. 그래서 그 넘버 2와 넘버 3를 띄워놓습니다. 네? 어떤 상황? 네? 같은 모듬이 또 됐어? 일주일 버텨야지 뭐. 근데 그럼 아주 좋은 질문인데,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룰을 만들어내야 돼요. 명분을 둬서.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 요거 답이 나오면 쉬겠습니다. 네. 그래도 처음에 이제 제비뽑기로 반을 만들었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같이 붙어 있을 경우가 있어서. 네. 이제 보통 친한 애들끼리 이렇게 반을 섞는 경우는 붙어서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네. 번호를 주는 거예요. 네. 1, 2, 3, 4. 네. 이렇게 하면 친한 애들끼리 반드시 붙어 앉아 있었을 테니까. 네. 1번들끼리 한 모듬. 2번들끼리 한 모듬. 이렇게 하면 걔네는 반드시. 자연히 지지지. 오, 영악해. 박수 주세요. 아, 어차피 친한 녀석들끼리 심지어 4명도 같이 앉을 거라야지. 그래서 1, 2, 3, 4. 1, 2, 3, 4 주면 자동적으로 1번끼리 모여. 그러면 자동적으로. 와. 저보다 환수이다. 와, 이거 드릴게요. 이거, 아유. 자, 여기서 정답이 나와서 우리에게 휴식 시간을 주신 선생님께 박수! 예,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여유있게 어떤 멀리서 오시고 하셨으니까 2시에 시작하도록 서로 인사하시고요.